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릴잡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뭐 접목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할접, 설접 뭐 해서 이제 눈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보자가 쉽게 할수 있는 접목, 드릴잡. 이게 비교적 제가 여러 가지 접목을 해봤지만 드릴잡이 그래도 초보자가 하기에 이제 접목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크고요.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접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방법과 드릴잡이 보면 나무를 보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 가운데 이제 원형으로 이제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이뭐 나무 수종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나무의 단면도 구조겠죠. 이제 뭐 체관은 이제 광합성을 해서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영양분을 전달하고 또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위로 펌핑을 하겠죠. 물관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에 있는 수분을 이제 뭐각 가지마다 입하고 이제 펌핑을 하겠죠. 물관을 통해서 이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되는 그 시기에 이제 날이 따뜻한 시기에는 뿌리에 이제 펌핑력이 좋아서 이제 각 이제 살아 봄이 됐으니까 활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물관을 통해서 펌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올려 보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활력이 좋을 때 이런 접목을 하시는 게잘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뭐 드릴잡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뭐 3월달이나 2월달에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수종마다 좀 늦게 4월달에 그 잎이 나는 것도 있고 3월달에도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종마다 약간의 그 기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시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관과 체관, 그러니까 접수하려고 하는 대목에다가 접수하려고 하는 그 가지를 요 물관과 뭐 체관에 이렇게 잘 요런 식으로 잘 이제 뭐 맞춰주면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요하겠죠. 그렇게 잘 하시면 이렇게 드릴잡을 해도 살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물을 보시면 드릴잡 뭐 드릴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자를 수 있는 칼이나 일부 칼 이제 이 접수의 이제 굵기에 따라서 드릴이 이제 뭐 미리수마다 이렇게 적당하게 구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접수를 자를 이제 뭐 전지가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김일성을 이 드릴잡을 하고 마무리할 때 이제 이거 뭐 물이나 기타 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실리콘이나 이와 비슷한 이제 계열의 이제 그런 뭐 본드라든지 그렇게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릴잡 할수 있는 준비물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잡 하는 거 이제 시범으로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요거에 보이는 게 이제 사과나무인데 이제 보통 사과나무가 꽃사과 이제 대목을 이제 꽃사과로 많이 하시잖아요. 뭐 꽃사과 외로 뭐 여러 가지 사과의 대목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꽃사과에다가 사과나무를 이제 접목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게 지금 사과나무죠. 사과나무 미리 이제 잘라온 거고, 이제 이 꽃사과에다가 옆에 이 꽃사과에다가 접목을 할까 합니다.
네, 이제 꽃사과에다가 일반 사과 그 접목을 하는 거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꽃사과고요. 요게 이제 원하시는 품종의 사과, 뭐 부사라든지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이제 품종의 접수를 이제 잘라다가 여기다가 이제 드릴 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올라가는 기둥 예, 이렇게 좀 약간 펌핑 하는 그에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펌핑 그러니까 물관과 체관에 맞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약간 각도를 세우는 게 예, 유리할 겁니다. 성공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이제 접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해서 물관과 체관이 최대한 좀잘 맞도록 하는 게 관점입니다. 이제 드릴은 이제 구멍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구멍을 천공을 하실 때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처음 타공점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각도를 원하시는 각도를 좀 약간 세워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깊이는 이 나무 사이즈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제 해서 너무 조그만 나무는 깊이 뚫으면 안 되겠죠. 예, 해서 아까 물관과 체관 위치에 뭐 근접하게 이제 총공하시면 되고요. 깊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삽목을 접수를 해서 좀 각도를 해서 물관과 체관이 좀 이거랑 최대한 잘 맞도록 이렇게 표면적을 날카롭게 해서 각을 세워주는 게 성공한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이제 꽉 밀착을 해서 적당한 물관과 체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히는 부분들은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뭐 실리콘이나 기타,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빗물하고 기타 뭐 먼지라든지 그런 게안 들어가게끔 기밀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물기가 있으면 이제 잘 부드럽게 되는데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끄트머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습기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예. 윗부분 단면적을 막아주시고요. 수분 증발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드릴 접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잘 이거랑 일체감이 이루어져서 물관과 체관이 잘 맞아서 이제 싹이 돋아나면 성공한 거겠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3월 달에 한거 지금 사과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드릴 접을 해봤습니다. 지금 살아났죠. 예. 이 밖에도 드릴접은 뭐 응용이 많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나무에 자기가 이제 호기심으로 다른 나무에 뭐 벚나무에 체리나무를 접목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릴접은 끝났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저희가 했던 거 이제 스틸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